이야. 이야. 휴게소 맞아요. 휴게소에서. 저희 반려견이 뭐, 네. 뭐야 수상스키 같은 걸 타고 있어. 강아지가 물놀이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강아지들이 견캉스. 네, 견캉스를 즐길 수 있는 휴게소입니다. 견캉스. 네, 견캉스. 애견 전용 물놀이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네. 저렇게 네. 생겼어요. 휴게소 안에서. 야, 이걸 조금 일찍 알았으면 여름에 한번, 그죠? 네, 그러니까. 여름이를 데리고 가보는 건데. 근데 그렇죠, 아직까지 그렇죠. 한낮에는 살짝 덥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름이 물놀이 좋아하는데 한번 그래요? 데려가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여기는요, 용동선 아유. 덕평 자연 휴게소라고 합니다. 아. 네. 이곳은 뭐 애견 너무 귀여워. 아, 되게 행복한 표정이거든요. 나도 놀래. 아, 강아지들아, 너 놀고 싶다 진짜. 내가 예인 씨 그 여름이 봐도 그렇고 지금 나오는 개들을 봐도 그렇고 네. 정말 개 팔자가 상팔. 아, 여기 맞아요. 네. 여기 가시면 너무 재밌는 게 여기 물놀이장뿐만이 아니라 네. 뭐 애견 체험 합숙장. 천연 잔디 운동장, 네. 다양한 애견 레포츠 장비 등의 시설 갖춰져 있어서 반려동물들을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어머, 원반 던지기도 하고 신나게 뛰어노는 거죠. 반려동물하고 가기 딱 좋은 곳이군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반려동물이랑 같이 뭐 차를 타다가 좀 네. 어지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맞아요. 잠깐 쉬게 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 거죠. 근데 저기는 잠깐 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즐기러 가도 충분할 그러게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휴게소는 그냥 목적지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목적지로 강아지들을 굉장히 좋아할 네. 것 같고 이 밖에도 애견이 가면 좋을 휴게소들이 또 있다면서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경부선 주감 휴게소 그리고 서해 안선 서안 휴게소 남해선 진주 휴게소 순천 완주선 오수 휴게소 등에서 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 아이디어는 좋네요. 요즘에 반려견하고 같이 여행하는 분들이 그렇죠. 많죠. 굉장히 많아요. 네. 하다가 이제 같이 쉬는 거죠. 그렇죠. 반려견하고.